어디든지 이제 우리가 눈을 잘 뜨고 있다가 필요할 때 계속 적서에서 적재적소에서 우리가 적시에 알맞은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살만해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펴는 중에 자연스럽게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게 우리가 하려면 그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노력한 그거를 전체 판을 읽어내고 필요한 걸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마구잡이식으로 되고 있는데 합당은 최소한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강의할 때도 보면요. 어디서 문제 제기가 될때 그걸 해드려요. 초기 불교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들다. 초기 불교랑 대승 불교가 충돌이 나서 힘들다 그러면 그 부분을 풀어드리는 강의를 또 하고요. 저한테 이렇게 이런 시간에 들어온 질문들이요. 제가 얘기하는, 설명하는 주제들을 많이 정해요. 뭔 얘기를 좀 해야겠다. 어떤 분이 오셔서 시크리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제가 또그 다음에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또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또 많이 하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호포노포노는 어떤가요? 뭐 이러면 다 도가 조금이라도 안 들어있는데 높죠.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리랑 입에 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중심만 잡으시면 끝나기 때문에 균형을 못 잡아서 문제니까 도에 있어서 균형 잡는 걸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당이 좀 하고 싶죠. 그건 합당만이 할수 있어요, 현재로서. 왜냐? 그럼 균형점이 정확히 보여야 되는데 다른 단체들 강의를 들으면 어느 한 분야만 되게 잘해요. 삶과의 균형, 수행과 삶과의 균형, 이런 전반적인 균형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많아요. 너무 세속에 치우치든가 아니면 너무 뭐죠? 출세간에 치우치든가. 둘 중에 어느 한 군데 치우쳐가지고 균형을 많이 잃고 있고 또 수행도 어떤 수행한 기법에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다른 걸또 등한시한다든가. 사람이 에고의 마음이잖아요. 깨어있음을 잘 되면 깨어있음으로만 끝내고 싶고 또 호흡이 잘 되면 호흡만 하고 싶고 이게 있어요. 또 나는 사단분석 잘한다면 인간관계만 되게 잘하려고 하고 그럼 이게 균형이 깨지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게 균형이 깨지는데 누가 이렇게 좀 봐줘야 되는데,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코치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달려가는 건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예전 성인들이나 균형을 잡지, 그 이후로 보면은, 균형 잡힌 얘기보다는 어떤 성인의 바가 돼가지고 가르침을 펴면요, 되게 어느 한 군데로 치우쳐요. 성인들은 자기가 균형을 잡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지만, 그 성인들의 빠라는 사람들은 균형을 잘못 잡는 사람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성인들은 한 2000년 전에 다녀봤는데, 이게 균형 잡는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성인들이 지구에 많이 나왔겠죠. 이름이 안 알려지고 그래서 그렇지. 4대 성인들이 이미 판을 좀 깔아놨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이렇게 도를 펴셨겠죠. 오셨어도.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4대 성인이 제일 유명하니까 그분들을 주로 해서 얘기하면 그분들이 했던 것만큼 삶을 중심 잡고 살아가신 분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들, 4대 성인들 봐보세요. 기존 종교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기존의 소피스트적인 철학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다른 철학을 하니까 이단이라고 불렸죠. 다 이단 소리 듣던 분들이에요. 공자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힌두교에서 나왔죠. 예수님도 유대교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기존 종교에서도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딱 얘기하는 스타일들이 그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만든 종교 안에서 또 그러기가 쉽지 않죠. 좋은 게또 나쁜 게 된다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성인들처럼 하면은 또 이단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진짜냐, 이단도 진짜 이단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인 균형을 잡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다시. 성인들이 가고 난 마당에 보면 다시 또 균형 잡기가. 성인들 2000년 전에 해놓은 말을 그대로 따르자니. 그럼 그게 균형이냐? 아니면 그렇다고 또 요즘식으로 뉴에이지니 시크릿이니 해가지고 좀더 요즘 스타일에 맞는 도를 닦으면 그게 균형이냐? 옛날 스타일대로 하는 게 맞냐? 요즘 스타일이 맞냐? 그런 게 어딨어요, 그쵸? 양심은 우주의 불변의 진리고 참나는 영원 불멸인데 그 영원 불멸한 걸 알고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과 현실에 끌려가는 사람은 다른데, 이걸 지금 우리가 구별을 못 해내니까 균형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균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충 짜깁기 해놓은 걸, 우리가 짜깁기 해놓은 걸 균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학당도 만약에 균형점을 아느냐 모르냐를 여러분도 관찰하셔야 돼요. 학당이 모르는 것 같으면 빨리 떠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당이 하는 말이 호흡 여기서 조금, 깨어있으면 불교에서 조금, 호흡은 단합 선도에서, 양심이니 뭐 이런 거는 대승불교나 유교에서 조금 가져와가지고 안 맞는 옷들을 대충 짜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건지, 아주 하나의 그 유기체적인 그런 진리는 원래 저런 거구나 하고 탁 그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진리의 여러 면을 빛내주고 있는 건지, 어거지로 안 맞는 옷들을 이렇게 입혀놓은 건지 짜짓게 해서 요 두 개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학당이 균형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대충 해가지고 균형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균형은요, 원래 옛날에 이 균형이 중도 그러죠. 중도라는 말이 무서운 게요, 중도는 외길이에요. 이 길 저 길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 길이란 뜻이 아니에요. 중도는 그 한 길만 진짜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치우치고, 이쪽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과해진, 조금도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자리가 중도거든요. 이 중도는 우주의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실 때마다 그 상황의 최선의 길이 중도예요. 그 상황에서 최선책이 하나가 있어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거기. 거길 찾아내면 균형이라는 겁니다. 수행할 때도 수행이 호흡, 사단, 깨어있음을 다 썼을 때 가장 최선의 모습이 있어요. 조금도 치우치지 않는 그걸 찾아내세요. 여러분 역량에서 가장 최선. 완벽한 중도라는 거 어차피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죠. 우리 역량에서의 최선. 재료가 이 정도밖에 없으면 이 재료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요리. 그 최선책이 있단 말이죠. 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최선. 자, 이런 비유 많이 듣는다면 결혼식 가서 부주하는데 3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은 너무, 3만원은 너무. 그러면 5만원이 중도죠. 딱 그걸 해야 좋은 게 중도지. 여기서 틀려요, 사람들이. 아, 중간에 절충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도 싫은 거예요, 중도는. 그래서 딱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한 폭판. 그래서 이 가운데 중잔도 이 관역에 화살이 딱 꽂히는 모습이거든요.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뜻이에요. 이 중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정확하게 적중된 수행을 하고 있는 거. 호흡, 사단, 깨어있음이 절묘하게 균형을 찾고 있는 그 수행을 하고 있는 거.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거 쉽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 단전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으로 빵빵해야 돼요. 기운이. 그리고 정신은 깨어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나 생각, 언행은 자명해야 돼요. 양심에. 요것만 추구하시면 균형이 맞습니다. 아주 쉬워요. 사실. 그게 균형이에요. 여러분 역량에서 최선일 것. 여러분 역량에서 몸의 에너지는 가장 충만해야 되고 최선으로. 힘들면 힘든 중에서 최선이요. 그러니까 완벽할 때를 상상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때의 중용이지 지금 나의 중도는 일을 많이 해서 기력이 빠져 죽겠는데 여기 이 중에서의 최선책. 이 중에서 나는 호흡을 통해서 또 이게 영양을 섭취해서 어떻게 몸을 최적 최선의 상태로 만들 것인가. 그게 그 중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 나는 어느 정도 깨어있을 정신을 어떻게 차리는 게 최선인가. 이 상황에서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이 우주 누구한테도 이렇게 뒤지지 않게 이 조건이라면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나 같은 조건이었다면 이걸 택했을 것이다 하는 그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조건이 다르니까. 아, 예수님은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역지사지 잘못된 역지사지 하자는 게 아니고 뭐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죠. 조건이 다른데. 환경이 다르고 영성이 다른데요. 내 영성에서요. 예수님도 만약에 내 정도의 영성을 가졌다면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이 영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역량에서.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최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더 해도 여러분이 찜찜할 거고 더 하려고 해도 찜찜할 거고 과해지니까 또 그만큼 못해도 찜찜한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니까 그 자리 있죠. 여러분 역량에서 볼 때 그거는 내 역량 바뀐 거고
요거는 내 역량에서 볼 때는 아직 최선은 아닌 그 사이에 그 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이 꼭 양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게 유일한 답이라는 거죠. 이 아래가 그래서 과유불급이란 말 많이 하죠. 논어에서 과유불급이니라. 요거 과한 거랑 불급, 부족한 거랑은 똑같다라는 거. 과유불급이 뭐죠? 잘못 많이 해석하시더라고요. 과한 건 부족하니만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유는 같을 유자거든요. 과한 거랑 부족한 거는 똑같다. 둘 다 중에서 어긋났다는 점에서 똑같다. 그러니까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딱 그 자리가 중. 그래서 동양의 중용이란 책은 그거예요. 용이 항상 용자거든요. 항상 중을 잡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늘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이게 중용이란 책의 책 제목이에요. 그 안에 나온 내용도 다 그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중을 잡을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 지금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정신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생각은 자명해야 되고 그렇죠. 뭐 호흡까지 기운까지 충만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예전에 자동차로 비유해서 강의한 적이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길을 운전한다면 중용을 삶을 사시려면 이 제가 뭐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길이 일단 대로여야 돼요. 군자는 대로행이라 길이 넓은 길을 다니셔야지 여러분만 좁은 길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게 그 대로라는 게 뭡니까? 좁은 길로 안 다닌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는 이제부터 군자는 되게 이렇게 넓은 길, 그 좁은 길을 샛길을 골목길은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다 막 이런 생각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그런 진지하게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은데 대로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양심에 맞는 길이 대로고 남한테 보이기 창피한 길이 서로죠. 나한테만 좋은 길, 남한테 피해되는 그런 길. 그래서 대로행, 그래서 큰 길을 가셔야 되고 일단 여러분이 가셔야 할 길은 대로여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의 그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홍익의 길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길을 걸으셔야 되고 길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차는 기름이 충만해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호흡. 호흡을 통해서 단전을 충만하게 하실 것. 정신력. 몸과 정신이 다 같이 기운을 받아요.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이거는 차에다 기름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름 만땅으로 딱 채웠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운전자가 졸고 있으면 안 되죠. 정신이 딱 날이 서 있어야죠. 각성제 먹은 것처럼 정신이 딱 살아 있어야 되죠. 그게 깨어있음. 깨어있음 있죠. 호흡 있죠. 우리는 홍익인간 해야 된다는, 사랑해야 된다는 그 큰 길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또 뭐냐면 내비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이 길이 이제 걸으실 수가 없어요. 그 내비라는 게 지혜죠. 국리. 여러분은 반드시 양심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 길인지 아닌지를 대로인지 소로인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달고 계셔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천. 바퀴가 한 바퀴라도 돌아야 간 거지 아무리 운전자 깨어있고 막 기름 만땅이고 내비가 막 선명해도요. 한 바퀴도 바퀴가 구른 적이 없으면 여러분한테 돌아올 몫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저는 이제 공부의 제일 핵심이다 해서 이거를 제가 책은담 책 낼 때 뒤에다가 이걸 돌려서 써놨어요. 깨어나라. 통찰하라. 내비게이션이죠. 깨어나라. 운전자가. 통찰하라. 내비게이션. 뭐 또 뭐죠? 충전하라. 이렇게도 있을 거예요. 호흡. 거기에는 이제 호흡이고. 그 다음 실천하라. 그 다음 사랑하라. 실천 안에 사랑도 다 들어가는데 이제 항목을 따로 해놓은 거죠. 실제로 남한테 이루어야 된다. 실천은 내가 아는 거를 실제로 행하느냐에 포인트를 둔 거고 사랑하라는 건 실제로 남한테도 도움이 홍익인간이 돼야 된다. 요 다섯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균형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외길을 늘 이 길이 최선의 길이란 걸 알고 그 길을 걷는데 깨어서 힘있게 최선을 다해 달리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조언을 드리면 중용의 이 말이 나와요. 공자님이 군자는 이 길을 가다가 길 위에서 죽는다. 이 말을 해요. 중도입회. 길 위에서 죽는다. 군자는 중도입회하니 길을 걷다가 죽으니 멈출 수가 없다. 그 길을 걷는 거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걷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중용이 이런 게 얘기합니다. 군자는 길을 걷다 죽는 법이니 나도 똑같이 길을 멈출 수가 없다. 이 길 위에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 것만이 최선의 락이니까요. 이게 괴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최고의 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뭐 거친 뭐 밥을 먹고 팔베개 하고 누웠는데도 즐거움이 여기 있다.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그 길을 못 걷는다고 하면요. 찜찜해서. 아무리 뭐 이 반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고깃국을 먹고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도 찜찜함이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근데 반대니까 양심이 너무 펴져 있고 기운이 위축되어 있지 않고 양심대로 산 사람은 기운이 이렇게 확장돼 있죠. 남이 몰라도 여러분이 뭔가 죄 지으면 위축돼 있어요. 쪼그라들어 있어요, 기운이. 남이 볼까봐, 뭐 혹시나 알까봐. 그것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쪼그라들어 있어요. 근데 당당한 남한테 보일 때 다 보여도 내 속을 다 보여도 나는 그 찜찜한 게 없다는 사람은 확 펴져 있죠. 그래서 그 상태를 대학에서 뭐라고 했냐면 심광 덕을 쌓으면요 신덕을 하면 남이 모르는 속마음에서도 양심에 당당하다면 심광 채반한다. 마음이 넓을 광 몸체 이렇게 펴질 반자입니다. 마음이 확 확장되고 몸이 확 풀어진다. 펴진다. 죄 지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온몸이 이렇게 윤택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양심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몸, 이 인체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기운과 인체. 그러니까 양심이 어긋난 짓을 계속 하고 사는 사람은 뭔가 병이 걸리겠죠. 마음의 병이 걸렸으니까 그게 육체적으로도 뭔가 표현이 나오겠죠. 무의식을 통해서 육체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뭔가. 마음이 확 풀어진다는 건 엄청 중요한 거고 이 현대인들이 힘든 거는요. 마음이 이렇게 확 풀어지려면 양심에 맞아야 되는데 양심은 못 배웠죠. 마음은 풀어야죠. 그럼 뭐 합니까? 술 마시고 그 오감을 만족시켜보면 혹시 풀어질까 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이쁜 여자 만나고 뭐 이러면 풀어질라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배워서 그런 거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무지가 죄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로고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알면 죄 안 짓는다. 무지하니까 죄를 짓는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을 무지에서 건져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알면 못 그럴 것이다. 너가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 최고 지도자들을 다 만난 겁니다. 소크라테스. 그래서 반감을 샀죠. 오히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소크라테스랑 대화를 하면 찜찜함이 생기거든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었나 봐 하는 이 의심이 드니까 소크라테스를 없애자. 내가 살라면 소크라테스를 없애자. 그걸 풀면 되는데 수긍하시고 자기가 변하면 되는데 소크라테스 모르는 지적하는 사람을 없앨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학당도 미움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쟤네들 있으니까 양심이 괜히 찜찜해졌대. 그 전에 잘 살았는데 되게 제 강의 한편 괜히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 막 도둑질도 못하게 생겼다. 너무 불편하다. 제가 좀 틀렸다고 인정을 누가 좀 지적을 해주거나 좀 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좀 죽어야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이제 옛날에 무도하던 시절에는 사형까지 예수님하고 소크라테스 사형당했죠. 공자님하고 부처님은 그래도 그렇게 그런 일은 안 당했지만 인정도 못 받았어요. 공자님 같은 경우 부처님이 그래도 제일 성공한 케이스. 예, 이런 처지라는 거 잘 보시면 제가 이게 짧게 얘기했는데 요한의 뭐 4대 성인들 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대학 중용이 왔다 갔다 이런 게 이제 살아있는 인문학 강의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실전 인문학 다른 분들 강의도 다 좋아요. 다만 학당 강의는요 균형을 잡으시려면 마무리는 학당 강의로 하세요. 다른 분들 강의를 보면은 어느 한 부분을 다 설명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체험이 있고 자명한 부분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할 때는요 강사도 더 막 신나서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더 강사도 약간 감히 뭔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이 모호해지고 힘이 빠지고 어수선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리하게 알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강사 빠가 되려고 우리가 그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려고 듣는 거니까 여기서 정보 취하고 이렇게 취해서 짜짓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균형점을 찾아내는 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 얘기들을 조합해서 진실은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내야 돼요. 이런 거랑 같아요. 100분 토론을 듣고
A가 B가 서로 반대 주장을 하는 걸 들으시다가 탁 감이 오실 수 있죠. 여러분 양심이. 얘도 좀 뭐가 아닌 것 같고 얘도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진실은 이거구나 하면 균형을 잡으신 거고요. 얘 얘기 일부 취하고 얘 얘기 일부 AB 얘기 적당히 취해가지고 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야지 아는 체 해야지 이러면 이거는 절충밖에 안 돼요. 자명함이 없고요. 두 얘기를 들으시다가 아 진실은 이거였겠구나 요게 떠오르시면 그게 균형을 중도를 찾으신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풀어 보시다가 아 범인은 누구겠구나 하면 그거는 자명함이고요. 대충 아는 척 하려면 이 얘기 저 얘기 좀 섞어서 내가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러면 짜짓기밖에 안 돼요. 균형이라는 거는 꼭 자명함을 동반해요. 시원함, 자명함 그리고 유기질처럼 한 덩어리예요. 그거는 꼬매는 적이 없어야 균형이고요. 막 꼬매는 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절충이에요. 대충 지금 짜짓게 해놓은 거. 그 차이를 잘 이해하죠. 그래서 학당 강의가 짜짓기가 아니라는 증거는 전 자다가도 절 건들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유불선 막 다양을 끌어서 하고 있을 뿐이지 제 양심에서 울리는 소리는 간단해요. 양심적으로 죄짓지 말고 자명한 얘기만 하라는 이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여지는 자료에서 그 자명함을 늘 추구할 뿐이지 그것들을 엮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인공적인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인공적인 거라면 찜찜하셔야 돼요. 들으실 때. 그래서 균형을 잡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